닥터 브루너스 페퍼민트. 예. 퍼플 아 쏘페리인데 쏘페리로 검색해 볼게요. 쏘페리. 닥터 트로너스 페퍼민트 이거죠? 이거겠죠? 쏘페리는 따로 없네. 쏘페리는 따로 없으니까 페퍼민트 퓨어 캐스틸 숍 이걸 거예요. 요건데 보시면 페퍼민트 오일이 들어가 있죠. 페퍼민트 향이 난다는 거는 페퍼민트 오일을 넣었단 거예요. 근데 복합성 피부건 지성 피부건 어쨌거나 여드름이 좀 나는 피부에는 이 페퍼민트 오일 들어가 있는 제품을 안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. 왜냐면 페퍼민트는 여드름을 자극하거나 그리고 또 피부를 자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또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입니다. 화에는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 성분이에요. 예, 전반적으로는 1인데 피부에 대한 자극은 있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일단 클렌징 자체는 닥터 브루너스 딴거 쓰시려면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. 라벤드나 이거 티트리 쓰시면 됩니다. 라벤더나 티트리 쓰시면 됩니다. 깔끔하게. 아니면 아몬드 피오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. 예. 뭐한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.